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전에 어떤 초신자분이 이 구절을 보고 반농담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성경도 아들을 중시하나요? 아들을 낳아야 새 생명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생명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살 때 죽었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죽어서 저 세상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여하튼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치열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누군가 함께 간다면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까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그렇게 힘든 길을 누군가 업고 간다면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될까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힘든 길을 누군가 준비하고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될까요? 왜 모진풍파 인생을 혼자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친구, 믿어보았지만 정말 만족합니까? 혹시 사람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발견하고 힘들어 하시진 않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함께 가고 업어주고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왜 혼자 가려 하십니까? 그분이 생명 되십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깁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소원합시다.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만이 해답이며 아들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 아들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아들만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으로 성공하는 인생, 하늘나라 확장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